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지역 유일한 고등학교인데요. 아이들이 이제 자원운전 봉사 나오겠다고.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낙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는 섬에 가서 총 봉사활동하고 마을 좀 어르신들 좀 섬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. 상현 씨는 지난해부터 노화읍 어민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. 외지인에게는 처음 주어진 자리. 한 식구로 받아주었다는 증거일 테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뛰는 중이다. 조심! 아이들 10명 이렇게 타면 돼. 자, 너희들 이거 깔고 앉아. 하나씩. 저기 앉아. 먼저 갑니다. 못 부리지 마. 바다 나올 때는 내복도 입고. 뱃길로 10분을 달려 선업도에 도착했다. 주민 수가 18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섬. 젊은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. 노화읍에 속한 유인도는 13곳. 상현 씨와 회원들은 1년에 두 차례 어르신들이 많은 섬에 들러 마을 정비를 돕고 있다. 한 명은 포대기 들고 다니고. 네네. 하나씩. 포대기 들어. 오늘은 학생들까지 함께하니 청소가 일찍 끝날 것 같다. 수능 시험도 마쳤고 놀궁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일손을 보태겠다고 와준 학생들이 상현 씨는 새삼 기특하다.